아, 차차. 하늘씨 구하셨지? 근데, 정말 고아 맞습니까? 많이 드세요. 역시 언니 음식점 최고라니까. 더 있으니까 모자르면 말해. 근데 오늘 반찬들이 어쩌다 태범 오빠가 좋아하는 거네? 접채도 그렇고. 언니 태범 오빠랑 화해했구나? 어? 누구지? 누구세요? 승아야. 들어가도 돼? 아, 그럼 어서 들어와. 승아 언니. 아, 외주도 있었구나. 아참, 에리 언니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놀러 왔어요? 그냥 좀 바빠서. 고맙습니다, 언니. 내일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자랑까지만 해? 나랑 사준이란 얘기 말고? 네, 그럼 얘기를 나누세요. 강 부장은 어디 갔어? 회사. 아, 술 냄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안 죽을 만큼 마셨으니까 걱정 마.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안 좋은 일 있을 게 뭐야? 나 잘 나가잖아. 그냥 잘난 홍승이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구경하러 왔어? 보니까 어때? 잘 사는 거 같니? 근데 너 스캔들 난건 이제 괜찮은 거야? 많이 놀랬지? 그 정도로 내가 눈이나 깜짝하겠니? 그딱 없어. 나 영화도 새로 하나 하잖아. 알아. 신문에서 봤어. 축하해, 승아야. 야, 홍승이. 응? 나... 왜 행복하지가 않은 걸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고 싶었던 스타가 됐는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네. 지쳐서 그런 걸 거야.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잖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떠받들고 인기란 거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엄청 시시한 거더라고. 승아, 너 외로움 타는구나. 검사님 있는 게 많이 힘드니? 그만 갈게. 잘 자라, 홍순이.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더 하다가 자고 가. 내일 아침 맛있게 차려줄게. 됐어. 가야 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알았지? 힘들 땐 식구가 최고잖아. 잘했어. 전미도 위원님, 전달해드릴 테니까 지금 좀 보시죠. 예, 거기서 뵙겠습니다. 강 부장,